용인 플랫폼 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 환승, 용인이 좋아지는 이유 무엇일까요? 경부고속도로와 GTX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센터가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내에 구축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광역급 행철도죠. GTX A 노선 용인역을 연결하는 환승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고속도로 지하를 활용해 GTX 역사를 연계한 환승체계는 국내 최초입니다. 인근 수인, 분당선 구성역의 환승역으로 설치돼 GTX A 노선 용인역은 2023년 개통되는데요. 하루 수요 3만 6천 명이 예상되며 이번에 고속도로와 연계돼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 광역버스 이용자들이 GTX 역사로 바로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용인역 환승센터가 구축되면 하루 기준 철도 이용 수요가 2030년 약 7만 2천 건의 통행이 예상되고 GTX 30개 환승센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 연계 환승이 가능한 곳으로 주목받을 전망입니다. 고속도로의 환승 체계가 구축되면 어떨까요? 버스와 철도, 택시, 자동차는 물론 보행자 이동 통로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유기적인 도시가 조성되는 셈입니다. 그럼 용인 플랫폼 시티란 무엇일까요? 경기 용인,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대 약 275만 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8년 조성될 예정입니다. 바로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2028년 조성 예정인 플랫폼 시티는 1만 1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는 물론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컨벤션 센터, 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GTX 용인역 환승 체계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GTX 1호선과 고속도로 지하 환승 체계를 갖출 용인. 용인 플랫폼 시티의 발전과 가치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용인 플랫폼 시티 지하 환승 체계 구축 소식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